안녕하세요. 전 대구에서 네일샵 운영 중이고 피오떼 프로 에듀케이터 겸하고 있는 장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 마시멜로 추 네일이라고 해서 저희 봄신상 원더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네일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치즈케이크 컬러를 톡콧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원더랜드는 시럽이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시럽 말고 그냥 원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스위트 팔레트랑 같이 사용하시면 너무 예뻐요. 포토벨로도 같이 하셔도 잘 어울려요. 제가 요 아트에 지금 사용한 컬러는 바니케로 컬러, 그리고 요거 티아라 옐로우 컬러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 더 색감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핑크 시럽도 같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톡코 진행을 해볼게요. 컬러를 흡수할게요. 미경아지를 살짝만 제거하고 화이트로 얹어보도록 할게요. 채색이라든지 중간에 뭐 캐릭터 네일 채우기용으로는 미들라이너 사용하시는 게 좋고, 스탠다드 화이트로 먼저 가로로 길게, 양쪽 사이드는 어차피 귀 부분이 들어갈 거라서 얼굴 너비만큼만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내주시고, 세로 부분은 요 가로 부분의 한 반틈 정도 길이로만 올려주시고요. 연결을 해주실 거예요. 화이트로 넓게 둥근 얼굴 그려내주세요. 이렇게 약간 튀어나간 부분들은 미니 오발 브러쉬나 스퀘어 브러쉬 사용을 해서 닦아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 얼굴의 중심 부분, 위에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약간 퍼지게끔 귀가 날리는 느낌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한쪽은 이렇게 얼굴 밑에 턱 부분까지 내려오도록 해 주시고, 한쪽은 여기 튀어나간 김에 뒤로 살짝 날리듯이 둥글게 마무리. 캐릭터 얼굴 형태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눈, 코, 입 맞아요. 이런 눈, 코, 입 진짜 오목조목한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얼굴 부분 자르고 일단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컬러 큐어가 되고 나면 미니 오발 브러쉬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캐릭터에 너무 직선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얼굴이 반반 이렇게 나눠진 느낌 들 수가 있어서 사선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한 색감을 위해서 요거는 제가 좀 다양하게 그라데이션 층을 만들어 볼게요. 사이드는 핑크 시럽, 유니콘 핑크 사용하시고 사이드는 조금 진하게 핑크로 들어가고, 그 옆에 바니케로.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막 발랐는데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미니 오발 브러쉬로 정말 빠르게 그냥 슥슥 지나가면서 닦아내 주시면 되세요. 큐어링 들어가고요. 다시
실업 투코 들어갈게요. 제가 캐릭터 요거 산리오를 그리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캐릭터 네일은 느낌이 되게 중요한 아트잖아요. 그래서 이 뿜뿜프린 같은 경우에는 메인 컬러가 노란색이에요. 이 메인 캐릭터의 메인 컬러들을 꼭 하나씩 넣어주셔야지 캐릭터의 그 느낌이 다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토코 진행 후에 닦아내 주시고요. 미니 오발 브러쉬가 정말 사이즈가 너무 기특해요, 얘가. 사이사이에 쏙쏙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기특한 브러쉬예요. 자, 이렇게 컬러 그라데이션 후에 큐어링 들어갈게요. 요거 라인을 그릴 컬러 카카오 브라운 컬러입니다. 블랙으로도 해봤는데, 확실히 봄에는 부드러운 느낌, 따뜻한 느낌을 위해서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컬러에 미경화젤이 살짝 남아있어요. 여기에 카카오 브라운 하셔도 사실 많이는 안 퍼지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더 선명하게, 깨끗하게 라인을 따기 위해서 한번 오버레이 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슬림 빌더 젤. 얇게 오버레이 하시고 30초 경화 들어갑니다. 자, 미경화젤 제거하도록 할게요. 미경화젤 제거 후에 요거 라인 그리실 때는 슬림 라이너, 얇은 슬림 라이너 사용을 하실 거고, 브러쉬에 젤을 묻히실 때는 아무래도 캐릭터 네일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바닥에 쓸듯이 꾹꾹꾹 눌러서 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 외곽 형태를 먼저 잡을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퐁퐁프린 얘는 약간 덜덜덜 떨린 느낌? 그래서 일부러 손을 약간씩 떨어줄게요. 약간 손을 흔들면서 떨리는 느낌으로 뒷부분도 따로 휘날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내주시고, 캐릭터는 요런 얼굴 형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눈코입이라서 일단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은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카카오 브라운도 제가 굉장히 소량으로 사용 중인데 색감이 좀잘 나와가지고 두 번씩 라인 안 하셔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 머리 중간 부분에 이렇게 그려내 주시고, 요거는 채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미들라이너 사용을 하겠습니다. 양을 얹어서 고루고루 펴발라 주세요. 이렇게 모자 씌워 주시고,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저는 눈도 같이 그려낼게요. 폼폼프린이 약간 미간이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동그란, 그냥 진짜 점 하나 들어간 부분이라서 요 얼굴 중심 부분에 역삼각형 작은 코 한번 그려내주시고, 뭔가 앙 다문 듯한 입모양. 늘 웃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눈 같은 경우에는 코가 있는 부분에서 바로 일직선이 되게끔, 일직선보다 살짝 위여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점 하나. 땡. 땡땡.
찍어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앵두 컬러는 요 키치 크림슨과 그린 컬러 스탠다드 그린으로 하도록 할게요. 소량 사용할 거라서 콩 찍어서. 자, 앵두 그냥 이것도 원래 브라운 컬러라든지 뭐 블랙이라든지 이런 위에 컬러를 들어갔을 때 원래 조금 비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저희 키치 크레용뿐만 아니라 다른 컬러들도 시럽 컬러 빼고는 컬러가 비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바로 그냥 원컷으로 하셔도 돼서 핸드페인팅이 가능한 폴리시죠. 그쵸. 라인 뭐 물론이고요. 워낙 부드러워서 그라데이션 하시기에도 다 좋아요. 그리고 앞립, 자립, 쭉쭉. 자, 고정력이 좋아서 뭐 고정 큐어 하지 않고 각 큐어 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여기 유광이 있으니까 무광 마무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트탑 실키탑 젤 바르고 경화 들어갈게요. 자, 경화가 다 됐고요. 짜잔! 매트로 마무리한 폼폼 브린. 그라데이션 잘 보이시죠? 폼폼 브린 유광과 무광 버전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세요.